데인저 존 OST가 딱 나와요. 근데 그 OST가 좀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는데, 그래도 갑자기 탁곰뽕이 확 차올라갖고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다랑입니다. 저번 다크스타이어서 F14의 2020 탑건 매브릭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많이 헐어서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영상이 조금 늦어졌는데,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F14의 탑건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마 2.4까지 쭉 올라가요. 노파츠에 2.4까지 올라간다는 건 굉장한 메리트고요. F14A가 날개를 폈을 때 속도가 900 정도인데 그 상태에서 하이지 턴을 하고 나니까는 속도가 400에서 500 선회력이 엄청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선회를 했을 때는 이제 200에서 300대까지 떨어지는데 그 출력이 워낙 좋아서 코브라가 되게 잘 돼요. 코브라 이제 속도 영역대가 200대에서도 250대에서도 충분히 이제 에너지가 좋아갖고 200대에서도 또 코브라가 또 연속적으로 된다는 점이 이 기체의 저속에서 이제 공격력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동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고속에서는 마 1.7 내지 2.1 사이 선회력이 최고였어요. 느낀 점은 마 2.4로 날아가다가 이제 선회를 하면서 2.1로 되고 거기서 이제 하이지 턴으로 이제 하고 나니까는 1.7 됐는데 그냥 확 꺾이는 느낌이 저속하고 고속에서 선회력이 굉장히 좋은 기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느낌 자체에서 선회나 하이지 턴 이후에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갖다가 에너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는 저속이랑 고속에서는 F15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F15가 중속에서 선회하고 난 다음에 하이지 턴이나 선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력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기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저속이랑 고속에서 좀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러더 이제 요 쓰는 거 있잖아요. 좌우로 움직이는 거. 그 러더가 정말 미쳐요. 반응이 엄청 좋아요. 보통 이제 기동성에서 이제 예전에는 러더를 별 느낌을 못 받았는데 얘는 기동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러더에서도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캠페인 20 터널 들어가는 데서 요를 살짝 조절하면서 가게 되는데 이거를 살짝 누르니까는 휙휙 들어갔는데 캠페인 20 그 터널에서는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은 이 러더가 좋다라는 느낌은 선회할 때도 러더의 반응이 조금 있어요. 하이지턴 할 때도 러더를 쓰게 되면은 진짜 옆으로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쭉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게임 캠페인에서는 느끼기 조금 어렵고 저 느낌에서는 멀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헤드온 상황에서 이제 미사일을 피할 때 이제 에일러론 이제 롤을 하냐 아니면은 이제 러더를 쓰냐 그러한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롤을 쓰는 상황인데 이 기체 같은 경우에는 러더를 사용해서 미사일을 이제 거의 뭐 칼날 정도 종이 한 장 차이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미사일을 헤드온 상황에서도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체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탑건 매브릭 이 기체를 또 다른 기체하고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데이터 수치를 볼 때는 HPA가 22발이 들어가고 미사일은 124발. DLC 기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존 기체보다는 일반 미사일이 20발 정도가 많아요. 똑같은 기체 시리즈라고 해도. 그리고 플레어는 3개가 들어가고 이제 다른 기체하고 비교하자면은 뭐 굳이 기체의 기동성을 볼 때는 신덴하고 같이 비교하거든요. 신덴이 조금 속도가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게 속도라기보다는 좀 에너지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에너지 면에서는 굉장해요. 속도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이제 신댕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쿨비트나 그런 것들이 되니까는 근데 이제 F14 탑건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쿨비트보다는 이제 쿨비트는 안 되고 코브라는 데인데 에너지가 워낙 좋으니까 쿠라를 갖다가 연속으로 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확 나요. 2300이랑 2600인데 이거를 풀 장착을 하면은 2500 코스트 이상을 넘어가요. 2500 코스트에서는 조금 놀만 할것 같아갖고 가봤는데 차라리 2500 코스트 세팅으로 2500방에서 노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기동면에서는 거의 이제 조금 더 탑건 매브릭이 좋은 상태고 안정성 같은 경우에 신댄이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격하는 영역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F14A 탑건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고속 상태의 이제 에너지 파이팅, 저속에서도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니까는 더욱더 좋고, 그리고 HPA가 달려 있어요. 자, HPA가 달려 있는 미국 기체랑 비교를 해볼게요. 그게 이제 F14S MTD인데 그냥 F14S라고 부를게요. 이 실험 기체하고는 스피드는 거의 똑같아요. 스타빌리티하고. 근데 이제 속도하고 안정성은 똑같은데 기동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기동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속에서는 둘 다. 자, 무장 자체로만 본다면은 이제 탑건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무장이 보시다시피 HPA하고 SAM, 그다음에 LAM. 그러니까는 초근접이랑 초장거리전에서 굉장히 우월해요. 근데 하지만 또 F-15S 또한 HPA가 들어있고 그 이제 장거리전에서는 HVA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또 장거리로 간다면 LAM이 좀더 유리하긴 하겠지만은 거의 둘다 인파이터하고 아웃파이터를 갖다가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기도 해요. 근데 기동력에 비해서 좀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속도는 둘다 같다는데 에너지 면에서는 저는 솔직히 F-15보다는 F-14A한테 좀더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에너지가 정말 하이지턴 하고 난 다음에 에너지가 F-15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느낌이 그다지 느끼지는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느낌이 진짜 들어요. 아, 이게 진짜 선회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역시 탑건뽕을 맞았구나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습니다. 둘다2500 코스트 방에 들어가면은 2500 세팅을 하면은 한 파츠 둘다두 파츠 정도 빠지고 들어갔는데 2500방 들어가서 F-15S를 본 적은 별로 없어요. 2500방은 진짜 2500방에 기존의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둘다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도 무제한방이나 아니면 1대1에서 1대1방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풀코스트로 장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또 이제 멀티에서 들어갔을 때제 느낌은 뭐냐면은 이게 풀코스트에도 다른 무제한방보다 기체들이 300코스트가 조금 적어요. 신덴2 같은 경우에는 2600코스트가 기본인데 그렇게 되면 거의 2970코스트인데 얘는 해봤자 뭐 2700코스트, 650, 750? 그 정도 되니까는 그다지 잡으러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점수가 그렇게 비싼 애가 아니니까. 아, 그래서 저는 좀 비싼 애들 위주로 좀 잡으러 다니게 됐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둘다 이제 뭐, 무제한방 들어가서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대1이나.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F-14A 탑건 매브릭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속, 저속, 선회력이 탁월해요. 중속에서는 조금, 다른 기체들이 좀 더, 강력한 면을 보였어요. 그게 이제 FA18 E 매버릭. 그 기체는 이제 다음에 리뷰 들어가는데, 그 기체 같은 경우에는 중속에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중속 저속에서. 이거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HPA란 이제 강력한 인파이터를 할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이게 뭐 인파이터 나는 좀 마음에 안 들다.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출력을 더 높여갖고 LAM으로 이제 스나이핑해도 괜찮은 비행기입니다. 아, 이게 고속선회력이 좋기 때문에 고속에서 도망갈 때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아, 이거 탑건 시리즈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탑건 OST 두 곡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이제 데인저존 OST가 딱 나와요. 근데 그 OST가 좀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없는데, 아, 그래도 갑자기 탑건뽕이 확 차올라갖고 에너지가 확 올라가요. 뭐랄까, 내가 매버릭이 된 느낌? 그래서 무제한방에서 요즘에는 F-18A보다는 F-14A 매버릭을, 탑건 매버릭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F-14A 탑건 매버릭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A-18E 요번에 이제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이제 F-18을 갖고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